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JHS의 3시리즈입니다. 3시리즈입니다. 제가 이 3시리즈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게 아니라 원래 이 JHS의 사장님이 네. 수건 사업이었어요. 뭐냐면은 이 기존에 자신들이 만들었던 이펙터라든지 명 이펙터를 복각을 하는 과정에서 모디파이를 적용하고 그 페달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 연주자들한테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이 사장님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이룬 게 3시리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케이스를 통일시켜서 제작 단가를 낮추고 사람들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JHS의 사운드를 만나는 시리즈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름 큰 뜻을 품고 의미가 있는 페달이었네요. 시리즈였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페달을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JHS 3시리즈 스크리머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3시리즈 스크리머는 JHS의 튜브 스크리머 스트롱 모드 페달로 설계된 모델입니다. 네.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압도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는 이 페달은 JHS의 대표인 조씨가 전설적인 튜브 스크리머 회로를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완성된 모델로서 더 깨끗한 헤드룸, 부스트로서의 더 나은 사용성, 더 다재다능한 드라이브 및 톤 컨트롤, 더 만족스러운 주파수 응답을 제공하도록 설계를 네.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실제로는 이 조씨가 튜브 스크리머 회로를 테스트를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상품 설명에 가지고 장난치다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워낙 이펙터를 좋아하는 진성 덕후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분은 굳이 안 와도 되는 게 너무 자주 하고 뭐 이미 영상 콘텐츠 JHS 그 구독하셔서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튜브 스크리머를 하실 필요도 없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서 저희 이펙터 타임즈도 곧 800회가 되는데 저희가 뉴비 수준인 거죠. 그분한테 비하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펙터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펙터에 대한 이 애착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펙터 타임즈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 JHS 페달스의 유튜브 공식 채널의 영상들을 자주 보실 텐데 꼭 한번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토글 스위치, 클리핑을 변경합니다. 스위치를 위로 올리게 되면 비대칭 클리핑 됩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밑으로 토글을 내리고 12시, 다 12시인데 역시나 쳐보고 볼륨이 크면 조절을 해볼게요. 질감은 가지고 있는데 훨씬 시원하고 굉장히 힘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톤을 일부러 줄여서 네. 조금만 더 줄일게요.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튜브 스크리머보다는 게인이 좀 많이 맞는 느낌이 네. 있고 훨씬 더 좀 믿을 때가 단단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게인이 얼마나 먹나 풀게인 한번 가볼게요. 네. 볼륨은 제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 세네 얘가. 느낌이 튜브 스크리머를 가운데다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인 EQ 대역이 이렇게 좀 위로 올라와 있는 느낌이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게인량도 좀 더 높고 이 레인지가 좀 더 넓고 좀 더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 페달 자체를 스크리머 튜브 스크리머에 기반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들으면은 그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흡사하다 느껴지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모델명도 스크리머가 아니면 사운드만 들어서는 튜브 스크리머랑은 좀 다른 페달이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톡으로 올려서 아 이제 좀 네. 어 근데 미들이 들어요. 좀 다른 느낌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90년대의 이 후반에 나왔던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가지고 사운드를 듣고 있는데 이 커스텀 샵 텍사스 스페셜 핫코일 픽업 같은 걸로 이제 때리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네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스티비 레이본이 연상이 되는 같은 튜브 스크리머긴 하지만 스티비 레이본의 사운드를 들으면 굉장히 펀치감 넘치고 그죠. 힘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잖아요. 그런 사운드가 지금 요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네.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인을 많이 줄이고 튜브 스크리머가 벌크업 제대로 했네요. 네, 요런 느낌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이것도 그러니까 이펙터를 좋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좋은 설계가 된 아 이 말은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의도가 잘 전달되게끔 만든 이펙터를 쳐보면 내 기타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느낌을 맞아요. 들어요. 똑같은 줄을 치는데 어떤 이펙트 치면 이 줄이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느껴져요. 어떤 걸 치면 내가 때리는 순간 갑자기 줄이 되게 단단하게 느껴지고 똑같은 줄에 똑같은 기타 똑같은 앰프인데도 내가 칠 때마다 줄이 되게 쫀득쫀득해진 느낌이 아니면 줄이 되게 헐거워진 느낌이야. 맞아요. 이런 게 드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줄이 되게 굉장히 단단해졌죠. 단단해지고 내가 치는 거에 전달력이 굉장히 미세한 컨트롤이 되면서 되게 어떤 그 코너를 되게 아주 날카롭게 치고 나가는 그런 뭐 BMW의 코너링 같은 그냥 와 그러니까
와 얘는 이게 사실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뭐 또 스크리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한 또 스크리머. 아 뭐 또 스크리머를 볼까 했구나 이건데. 와 얘는 지금 일단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좋아졌고 등치가 커진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운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모자라서 아쉬울 건 없겠다. 제가 어떻게든 모자르게 만들어 보려고 그랬거든요. 예. 넘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리듬 기타 칠 때 가장 좋아하시는 이제 프론트와 미들 사이에 그죠? 지금 리뷰어로서 말씀드릴 때는 4단. 이제 우리끼리 말할 때 네네네네. 2단인데 이 소리가 되게 이렇게 존재감 있게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뭐 좋은 이제 뭐 프리앰프류의 페달들을 써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리뷰했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고퀄리티 제품들 많다면 그렇게 그게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걸 다 기대할 수는 없는데 와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시 사장님이 진짜 뭐 갖고 놀다 만든 게 맞는 것 같고 그때 딱 어떤 꽂히는 부분을 하나를 파가지고 이렇게 땡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의 사운드를 복각한 이펙터라기보다는 JHS에서 스트롱 모드를 거친 맞아요. 튜브 스크리머의 사운드를 복각한 페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3시리즈 스크리머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튜브 스크리머가 파워리프팅을 했다. 요즘 현 PD님이 파워리프팅에 빠지셔가지고 네. 지금 올해 3대 목표를 400 잡고 계시나요? 네. 500 가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3대를 500 드는 걸 목표로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최근에 제가 마지막 업데이트 된 거는 이제 440을 돌파하신 걸로 네, 맞아요. 하는데 이제 60kg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이미 3대 500을 치는 맞아요? 스크리머가 온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영상에 안 담기고 솔직히 처음 시작했을 때 이랬는데 이 이제 기타에서 약하다면 약한 픽업 아니면 이제 쏘지만 힘이 떨어지는 픽업 구간 이 뭐 이 이제 팬더 이제 90년대 스탠다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리어 픽업이 쏘긴 해도 힘이 좀 떨어지는 맞아요. 편이거든요. 그리고 프론트 픽업 힘이 좋고 약간 그런 개념인데 어느 픽업 구간에 갖다 둬도 이 이펙터가 기타의 모든 에너지를 뒤에서 자 한 개 더 들 수 있어 한 개 더 들 수 있어 약간 이렇게 해서 확 올려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좋은 프리를 쓰면 본인의 기타가 갑자기 굉장히 고가의 하이엔드 기타가 되는 듯한 착각을 이렇게 할 만큼 좋은 페달들은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현 PD님도 딱 그러셨잖아요. 이 90년대 나온 이 팬더 스탠다드 제품이 지금 텍사스 블루스 스페셜 맞아요. 아니면 블루스 스페셜 이런 되게 굉장히 힘 있는 픽업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한 거는 이 페달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성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타에 조금 더 엣지를 더 살려주거나 존재감이 필요한 사운드를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산맛 아이스크림. 기반은 튜브 스크리머 계열이기 때문에 크리미한 사운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아이스크림 사이에 그 베스킨 라빈스의 슈팅스타인가? 팝핑 캔디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좀 강력한 팝핑 캔디가 많이 박혀있어서 먹으면서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이펙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8.5 높은 점수 네. 받아갑니다. 이 3시리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평소에 합리적인 가격에 JHS가 만든 멋진 이펙터를 만나보고 싶었던 연주자들 꼭 한번 방문해서 사운드 들어보시고 업어가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